네, 여러분들은 지금 신축급 현관문을 보고 계십니다. 여기 방이 괜찮네요.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제 지금 소파베드라고 하네요. 저게 되게 작아 보이는데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. 충분히 두 명이 앉을 수 있어요.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지금 좀 작게 보이네. 근데 원래 이 집에 이게 있지는 않은데, 전에 살던 세입자가 두고 갔거나, 아니면, 놓고 가서 다시 가져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, 얘는 옵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참고하셔야 되고, 딱 보면, 건물 자체가 깔끔해요. 한 5년 정도밖에 안된 건물입니다. 가격이, 원래는 500에 45만 원이었는데, 500에 40까지도 가능합니다. 500에 40까지. 단, 천에 35는 안 돼요. 그러니까 월세 40은 최소 받아야겠다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천에 40에서 500에 40으로 보증금은 따오면 되는데 다시 보증금을 천으로 한다고 월세를 35로는 안 해줍니다. 그래서 500에 40으로 가능합니다. 내가 굳이 보증금 천을 써야겠다 하면 천에 40으로 해도 됩니다. 분리형이에요. 분리형이고 신발장도 있습니다. 그리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, 보면,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. 크기를 재보면, 이런 좀 신축급에 이런 건좀 많지 않습니다. 4m. 4m에, 3m 45 정도 되면, 4평 조금 넣은, 4.1평? 방이 난좀 커야 된다 하신 분들한테는 별로고요. 아, 뭐, 방, 그렇게 뭐, 안 커도 상관없다. 한다면, 괜찮습니다. 채광도 나쁘지 않고, 채광도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가격 대비해서 이 정도면, 아주 좋네요. 아주 좋아요. 여기 밖에도, 층이 1.5층입니다. 1.5층. 앞에 건물 있지만, 도로가 또 있어가지고, 도로가, 아이고, 모자이크 처리해야겠네요. 왜 내렸는데 하필 사람이, 왜이 타이밍에 사람이 지나가가지고, 아무튼, 요런 이제 대나무 향을 느낄 그래서, 일단은 전, 제가 여기 좀 서가지고 찍으려는데, 선이 떨어져. 여기 옷장 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, 책상이 하나 있고 냉장고 들어가는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나는 깔끔한 걸 원한, 다 그렇죠? 지저분한 걸 원하는 사람 어딨어요? 깔끔한 걸 원한다 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단, 제가 수도세 플렉스 해버렸습니다. 화장실은 크기는 일반 원룸 화장실 크기고, 뭐 화장실 좋습니다. 저는 500에 내가 40까지 생각한다면 이 정도 집 충분히 좋습니다. 요거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540으로. 단 인덕션이 좀 이제 한계인 게 조금 인덕션이 아니고 사실 엄연히 따지면 하이라이트죠. 하이라이트인데 하이라이트? 근데 그냥 인덕션으로 얘기를 하죠. 그냥. 그래서 인덕션이 하나라서 요리를 많이 하실 분들은 이제 국 하나 끓이고 뭐 다른 요리를 못해요. 그러니까 요게 조금 단점인데 잘안 해먹잖아요 요리. 그래서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아요. 불을 꺼도 충분히 밝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소파 베드에 이걸 한번 깔아 볼게요. 이게 요거를 제가 소파 베드를 이게 문구가 숨겨져 있었네요.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. 그러기 쉽지 않죠.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하기는 사람 경험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소파베드를 깔고 여기 옷장이 충분히 열리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소파베드를 깔고 그만큼 공간이 또 남은 걸볼수 있고 이 소파베드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. 소파베드 길이가 1m 34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대를 알아볼 때 어차피 이 길이는 2m가 될 거예요. 아마 거의 190, 2m 됩니다. 2m에
134짜리 침대를 두면 이 정도 공간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다시 원위치를 이거 어떻게 잡혀 있었지? 자, 원위치를 뭐이 배치도 나쁘지 않네요. 네, 이렇게 제가 절대로 원위치를 좀 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.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뭐한 번이라도 사랑을 해봤어.